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왔냐면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여름 꿀템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여름 꿀템들 여러분께 같이 소개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갖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띠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브로쉐 헤어 식초예요. 이건 제가 데일리 찐템 소개해드렸는데 뭐 작년부터 계속 제가 데일리로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한 번 더 소개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서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제가 두피, 지성 두피 너무 심해요. 막 아침에 머리 감으면 오후쯤 지나면 기름 슬슬 올라오고 떡지고 저녁 되면 막 두피 냄새 너무 심하고 진짜 그것 때문에 고민이어서 뿌리는 스프레이부터 이것저것 찾아보고 샴푸도 막 두피 냄새 안 나는 거 찾아보고 했는데 얘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정수리 냄새 없애는데 최고라고 제가 그때 찍었었거든요. 일단 샴푸를 다 하시고 이게 약간 물로 된 제형인데 두피에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비빈 다음에 물을 헹궈내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거짓말같이 머릿결 엄청 부드러워지는데 떡이 밤까지 안 지고 정수리에서 라즈베리 향이 다음날까지 나. 이걸 한번 쓰고 나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라즈베리 이렇게 쓰고 있고 저는 세 개를 다 써요. 왜냐면 얘네가 매력이 다르거든요. 지성 두피 케어 얘는요 지성 기름을 완전 뿌리 뽑는다고 하나? 두피를 뽀송뽀송하게 만드는 느낌. 그래서 얘도 한번 쓰고 왜 요새 막 미세먼지 많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요거 쓰고 전 세 개를 좀 번갈아 하면서 써요. 그러면 거짓말같이 정수리 떡 안 지고요. 정수리 냄새 진짜 안 나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전 세일할 때마다 몇 개씩 쟁여놔가지고 아까 저희 직원이 10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시장님도 쟁이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해가지고 제가 나 이거 없으면 불안해 해가지고 보여줬던 제품이거든요. 그만큼 이거 진짜 없으면 불안해 손 떨리는 제품. 이게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정말 그냥 열어서 머리에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10번도 못 써요. 이게 쭈루루루 흐르는 느낌이라서 낭비가 심해져요. 그래서 제가 알아낸 방법이 거품 용기를 사다 담아. 그럼 똑같은 효과인데 완전 경제적으로 쓸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 거품기를 쓰면 진짜 좋은 게 이 헤어 식초를 바로 씻어내면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분은 있어줘야 되거든요. 두피에 좀 두피 흡수가 되고 영양분이 가고 좋은 효과를 주는데 이 거품 용기를 쓰면 거품 형태를 좀 머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품 용기에 사용하는 걸 진짜 추천드려요. 저같이 지성 두피이신 분들 이거는 뭐 우리 지성 두피의 구세주템이야. 정수리 냄새 굿바이. 라즈베리 얘는 두피 관리도 하면서 모발 유기케어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라즈베리 추천드리고요. 머리 푸르고 나가는 날은 두피 볼륨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 쓰시면요 아예 머리에 기름기를 잡아주잖아요. 그러면서 두피 볼륨이 좀 생겨요. 그래서 두피 볼륨 주고 싶다 할 때는 네틀 퓨리티를 쓰시면 되고요. 그냥 찝찝해 미세먼지 그냥 머리에 닿는 것도 싫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모링가 리프레쉬 딥클렌징 이거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이 모링가가 진정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두피 자극받았거나 뾰루지 같은 거 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 이 모링가로 약간 진정시켜줘요. 그러면 금방 들어가거든요. 두피가 좀 여름에 햇빛 많이 쐬니까 자극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모링가 추천드려요. 각자 애들이 다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제품 골라서 탕쾌한 두피로 여름을 나시길 바래요. 이 이브로쉐 헤어 식초들이 7월 한 달간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할인된 가격에 득템하셔서 뽀송뽀송한 여름 나시길 바래요. 이건 제네틱의 림포라는 제품인데요. 가격대가 좀 있어서 이거를 좀 소개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여기 갖고 나오기 전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가격이 있어도 정말 데일리 찐 제품이니까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 해서 갖고 왔어요. 제가 진짜 잘 붙는 체질이거든요. 붓기의 여왕이에요. 그래서 붓기 관리를 항상 받으러 다녀요. 그럴 때마다 관리실에서 이 제품으로 해주거든요. 너무 좋아서 물어봐서 구입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뭐 관리실 많이 다니셨거나 에스테틱 화장품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는 브랜드일 거예요. 제네틱이라고 되게 유명한 브랜드예요. 그만큼 가격이 좀 나가기도 하고 근데 이 림포라는 제품이 림프 이런 순환을 도와주면서 몸에 붓기를 빼주는 뭐 토닉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샤워하고 나와서 몸에다가 싹 발라주면은 붓기가 조금 빠져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도 일단 그냥 뿌려주고 자거든요. 그럼 좀 덜 붓는 느낌 다음날에. 얘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7만 원인가 하거든요. 그래 무리해서 사자
이 정도인데 바스코 알테라라고 얘는 진짜 소개 안 해주려고 했어. 여러분들 보시고 정말 필요하신 분만 구매하세요. 이건 진짜 비싸서 그렇게 가성비가 좋다 이건 아니야. 저는 얘 림포를 쓰고 그 위에다가 이 바스코 알테라를 바르는데 얘는 셀룰라이트랑 지방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뭐 없애줬으면 제가 지금 엄청 날씬해져 있겠죠? 근데 얘 너무 비싸. 이렇게 500ml 28만원인가 뭐 20 얼마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추천 안 하고 얘는 괜찮아. 얘도 제가 알뜰하게 안개 분사 미스트를 사서 이렇게 온몸에 싹 뿌리면 골고루 흡수시켜서 바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얘랑 같이 쓰세요. 세 번째로는 이 티르티르 워시오프 마스크인데요. 이거는 제가 추천해받았어요. 저희 스타일리스트 직원 중에 유진이라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카나에 있던 강지영 씨 드라마 현장을 나갔었어요. 그때 지영이가 이 팩을 추천해주더래요. 근데 한번 써보고 너무 좋아서 몇 통을 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피부가 뒤집어져서 여드름이 심하게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세 통을 결제하고 받은 제품인데요. 이게 되게 좋은 게 하나하나 낱개 포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거 하나 딱 뜯어가지고 얼굴에 그냥 바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진정 팩이라서 제가 여드름 되게 심할 때 딱 바르니까 다음날 조금 진정되어 있는 느낌? 그냥 저 어디 막 여행 갈 때 이럴 때 몇 개씩 가져가가지고 친구들도 막 주고 하는데 친구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주희 언니한테도 추천해줬는데 너무 좋아서 계속 샀다고 해요. 이만큼 예민한 피부 진정해야겠다 싶으신 분들한테는 요 팩 추천드려요. 이거는 자사티인데요. 제가 물을 잘 안 먹거든요. 저만 느끼는 것 같은데 그냥 맹물은 뭔가 비려서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워낙 또 물을 잘 먹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피부가 안 좋나? 그냥 물에 이렇게 타서 먹는 거거든요. 웬일이야. 붓기도 빠지는 거 빠지는 건데 이게 맛있으니까 먹는 거야. 그때부터 물을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일단 여름에 너무 좋은 제품. 아 그리고 제가 탄산수를 좋아하는데 탄산수 타먹으면 에이드 느낌 나고 이거 지금 이것 때문에 물을 하루 2리터씩 먹고 있어요. 나는 좀 붓기를 좀 빼야 된다. 평소에 물을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사사티 추천드려요. 이번에는요 도합 30통을 넘게 썼던 제품이에요. 이 셀리맥스 지우개 패드가 막 처음에 패키지 막 지우개 그려지고 그랬거든? 그때부터 진짜 수도 없이 썼어요. 세상에 많은 패드가 있잖아요. 다른 패드도 많이 써보고 했는데 다시 결국 돌아왔어요. 이 셀리맥스 지우개 패드는 제일 좋은 게 화끈하게 각질이 정리가 돼요. 엠보면으로 스킨처럼 닦은 다음에 이 뒤에 거지면이 진짜 좋거든요. 다른 브랜드의 패드엔 이런 거지면이 없어. 이 거지면으로 키지 많이 나고 각질 뭉치는 코 밑에, 약간 턱 밑에 그런 데 하면은 피르가짐이라고 하나? 진짜 여기 누렇게 나와. 근데 이게 뒤에 거즈가 있는데 얼굴 전체 빡빡하면은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뒤집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 조절을 잘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 이 다음 추천한 제품은 엘라브 바운싱 크림. 저는 그동안 좀 피부에 너무 투머치 했던 것 같아요. 좋다는 막 주름 기능성 화장품, 탄력 에센스 이런 거 정말 유명하고 좋은 거 6개를 막 때려 발랐었거든요. 그래서 피부 이제 스킨케어 다이어트를 요거로 시작했어요. 이거 선물 받고서 너 정말 요거 한 달만 써봐 해가지고 요거를 썼는데 얘가 보면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여기 뚜껑 딱 열면 여기 세럼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얘 하나 딱 열어서 오일을 바르면 되는데 이게 병풀 추출물이랑 뭐야 티트리 오일이 들어있어서 저 여드름 났을 때 좀 진정시키는 게 있고요. 얘를 뚝 딱 열면은 크림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병풀 추출물이랑 뭐 판텐으로 들어있어서 진정이랑 탄력 효과도 좋고 다른 거 안 쓰고 원래 쓰던 스킨이랑 이렇게만 쓰고 피부과 관리 받고 좀 자극적인 날은 재생크림 위에 바르고 이렇게 한 달 썼는데 저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너무 투머치하게 피부에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트러블이 나고 피지 분비가 왕성했었나 봐요. 딱 이렇게 정말 진정시켜주고 보습만 주니까 많이 진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수부지 피부,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나 이유 모를 그런 트러블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원래 쓰시던 스킨이랑 이렇게만 써보시면은 진짜 진정 많이 되실 거예요. 고민하셨던 분들 한번 추천드려요. 여러분 페미닌 티슈라고 아세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마법이 날 때 되게 찝찝하잖아요.
이게 아무리 뭐 패드를 매번 갈고 해도 정말 찝찝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페민 티슈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저도 사봤어요. 그때부터 제가 제일 잘 들고 다니거든요. 저는 그 마법의 날만 쓰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잘 갖고 다녀요. 근데 가방에 몇 개씩 넣어갖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는데 되게 좀 산뜻한 느낌? 페민 티슈 여러 개가 있는데 얘가 가성비가 제일 좋았어. 그래가지고 이거 구매했고 다른 건 안 그런데 얘는 그냥 뜯어서 사용한 다음에 변기에 바로 넣어도 되더라고요. 그냥 습관 되면은 자주 쓰게 되는데 나만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자주 쓰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가격이 제일 저렴한 걸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청담수녀 거를 제가 몇 박스 또 쟁여놨지 뭐예요? 여름에 더워서만 땀나는 게 아니라 습해서도 땀난다? 방금 씻고 나왔는데 막 끈적끈적거리고 그런 거 아시죠? 진짜 억울한 게 로션을 발라서 끈적끈적거리는 건데 살짝 닦고서 너 땀났네?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럴 때도 많고 저는 약간 야외 촬영도 많고 해서 그런 거 땀나는 거나 이런 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항상 갖고 다녀요. 얘는 쿤달 에어리 퍼퓸 데오드란트 스프레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목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막 다 뿌려주거든? 그러고 나면은 뽀송뽀송한데 향이 약간 애기향 같이 몸에 나면서 내 그 몸에 그 끈적했던 게 딱 없어져. 그 다음에 얘로도 안 될 때 있어. 몸에 그냥 쩔어 있어, 땀이. 그럴 때는 얘 파우더 시트를 꺼내서 겨드랑이 닦고 막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물티슈를 닦은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얘가 파우더 바른 것처럼 딱 보송보송해져. 거기다가 프리티 플로럴 향으로 골랐는데 이 꽃향이 몸에 싹 배어있어가지고 내 살냄새 같이 난단 말이야? 낮에 일하고서 밤에 데이트 가야 되는데 씻고 못 가잖아. 그럴 때 퇴근하면서 싹 하고서 남친 만나러 갔는데 너는 왜 몸에 살냄새가 왜 꽃향기가 나? 약간 그런 느낌? 이거는 약간 사기템? 그런 느낌으로다가 여러분들 여름을 쾌적하게 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옷을 왜 벗냐고요? 요 끈 나시 니트 제품인데요. 여름에 이런 슬리브리스 하나씩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 제품은 인스턴트 펑크 제품입니다. 이렇게 지금 입은 것처럼 셔츠 안에 이너로도 입기도 편하고 여름에 전 여기다가 데님 팬츠만 잘 입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패드가 들어있어요. 브라 패드가 편하게 여름에 요거 하나만 딱 입고 다녀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너로 그냥 자켓이나 이거 입을 수 있으니까 여름에 너무 편하더라고요. 티셔츠 그냥 면 소재가 아니라 여름 니트 소재라서 더 고급스러워요. 이런 거 잘못 후줄근한 거 사면은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니트 소재라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여서 블랙 컬러나 화이트 컬러는 꼭 소장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가정용 인바디예요. 여러분들 운동하러 가거나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인바디로 체중 재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이 언니, 이한이 언니가 저랑 촬영할 때 추천해줘가지고 구매했던 거예요. 이걸 제가 에그 페스팅을 한창 했었어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그때 매일매일 인스타 스토리에 제 몸무게를 찍어서 올렸는데 약간 체중, 체지방, 골격근량, 내장지방 이게 나오잖아요. 이걸 보고 DM으로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문의주신 거예요. 와,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거 되게 궁금해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거 갖고 나왔는데요. 또 여름이니까 체중 관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가격이 좀 있어. 이거 20 얼마 주고 샀던 것 같아. 막 싸진 않지만 얘는 한 번 사면 평생 쓰잖아. 아까 그 바디크림이 20 얼마였는데 뭐 그거에 비하면 완전 싼 거지. 이렇게 해서 잘 사용하고 있고 발을 붙이고 올라가서 얘를 뽑아서 이렇게 들고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제 체지방량과 근육량 이걸 잴 수가 있는 거죠. 원래 몸무게보다 근육량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필요하셨던 분, 이런 거 찾으셨던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운동 열심히 하실 분.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추천한 제품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을 엄선해서 고른 거라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쏙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제품들로 무더운 여름 더 가볍고 산뜻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띠디!